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09학년도 시월학평 가형 확통 30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꼭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이런 거죠.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을 n이라고 하죠. 아, 곱을 n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때 n은 뭐라고요? k 곱하기 2의 n 승인데 k는 홀수, n은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자, n의 값을 확률 변수 x라 그러고요. 확률 변수 3x 더하기 9의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확률 변수는 뭐라고요? n이 됩니다. n. 됐죠? 그럼 n이라는 건 당연히 지금 뭐예요? 음이 아닌 정수니까 얼마부터? 1, 0부터가 될수 있죠. 0부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가 되겠냐? 일단 그거부터 좀 구해봐야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볼 때는 n이 얼마부터 되냐면, 자, n이 한번 0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n이 0인 거. 저 n이 0이라 얘가 2의 0승인 거죠. 일단 얘가 되는지. 그러면 지금 문제세가 1이고, k는 홀수니까 당연히 곱이 홀수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0도 되겠고요. 됐어요? n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n이 0인 거.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n이 0이다.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n이 얼마인 거? 1인 거도 될까? 한번 볼까요? n이 1인 거. k 곱하기 2. 아, 홀수에다가 2 곱한 거. 당연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 쓰지 말고요. 쭉 가다가 얼마까지 한번 집어넣어 볼 거냐면, 일단은 선생님 6을 한번 좀 집어넣을게요. 6. 6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래서 짜자자 까서 n이 6인 거 한번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k 곱하기 2의 몇 승? 6승이에요. 6승. 됐어요? 근데 2의 6승은 보이시나요? 얘가 얼마예요? 64가 되나요? 64예요. 됐죠?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어차피 얘는 곱인데, 6은 될 수가 없겠죠. 왜요? 최대 6 곱하기 6이 되니까 6은 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6은 안 되겠고요. 그럼 5? 5 되나요? 자, 5. 5는 얼마죠? k 곱하기 2의 5승이죠. 얼마예요? 32예요. 홀수 돼서 얘가 32가 되는 거. 돼요? 이것도 안 되겠죠. 됐어요? 아,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n이 얼마? 4. 케이스를 지금 생각할 거면 일단 얘를 접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2의 4승. 얘가 얼마예요? 16이죠. 16.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되겠다.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됐어요? 아, 왜요? 16 곱하기 홀수. 16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됐어요? 5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눌 거냐면,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그래서 총 5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에는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들이 결국에는 n이 0인 거, 1인 거, 4까지 각각의 개수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걸 꼼꼼히 세셔야 되고요.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가 주사위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총 36가지 중에 우리는 각각을 정말로 꼼꼼히 세야지만 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n이 0인 거부터 하나씩 케이스를 나눠서 다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이 1인 거. n이 1이면 얘가 k 곱하기 2가 되겠고요. 좀 길어져요. 그리고 n이 얼마인 거? 2인 거. 그럼 n이 k 곱하기 2의 몇 승? 제곱이 될 거예요. 저 밑에 쓸까요? 그럼 여기는 네 번째 케이스는 여기다 갈게요. n이 지금 얼마? 그렇죠. 3이죠. 그러면 얘가 n이 k 곱하기 2의 3승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된다는 케이스가 자, n이 4일 때죠. 그래서 n은 k 곱하기 2의 몇 승? 4승이 되겠다. 자, 이제 가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자, 얘는 이제 뭐만 남아요? 그렇죠. k만 남아요. 그리고 k는 홀수가 되는 수예요. 그럼 보이십니까? 얘가 홀수가 되는 k는 1도 되겠고, 일단은 3도 되겠고, 5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될수 있는 홀수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곱이 홀수가 돼야 되는데, 5까지는 1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5 충분히 되는데, 더 되는 거. 7은 만들 수가 없죠. 얼마? 9? 되죠. 3 곱하기 3. 됐어요? 11은 안 돼요. 맞아요? 13도 안 돼요. 15는 3 곱하기 5 되겠다. 됐어요? 17은 안 됩니다. 자, 뭐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이런 것도 찾았고, 17안 되죠? 계속 가야 돼요? 19도 안 돼요. 21안 돼요. 맞아요? 23안 돼요. 25 되죠. 왜? 5 곱하기 5가 있으니까. 이걸 다 찾으셔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이런 케이스를 나눠서 결국엔 그 곱들을 다 찾아야 되니까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 그럼 가볼까요? 결국엔 이제 1인 거, 3인 거, 5인 거, 9인 거, 15, 25인 거 일단 다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곱이 1인 거. 자, 좌표로 펴놓을까요? 1, 1 있고요.
곱이 3이고 1,3, 3,1이 있고요. 곱이 5인 거 1,5, 5,1이 있어요. 됐죠? 곱이 9인 거는 3,3. 곱이 15인 건 3,5, 그리고 5,3, 그리고 곱이 5인 거 5,5가 있습니다. 자, 하나라도 빠지면 이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꼼꼼히 세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 셌죠? 자, 이제 얘 가봅시다. 그럼 얘는 결국에는 여기 홀수를 집어넣어서 될 수 있는 K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 N을 곧바로 생각해야겠죠? N이 뭐가 될 수 있는지를 곧바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홀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1부터 집어넣죠. 1부터 집어넣으면은 2. 홀수를 집어넣으면 3이니까 얼마가 돼요? 6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 6도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5까지 되겠네요. 5. 5까지 집어넣으면 10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홀수와 얘가 곱해서 될 수 있는 거 7을 곱해봅시다. 14는 만들 수가 없어요. 주사위 눈에서.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9를 집어넣으면 18. 되나요? 18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18을 만들 수가 있죠. 홀수. 그 다음에 11. 안 돼요. 됐어요? 13, 26. 안 돼요. 15, 30. 되죠? 30도 만들 수가 있어요. 30. 됐어요? 또. 되나요? 10, 지금 15까지 봐서 17. 안 되죠? 18. 18은 홀수가 아니죠? 17, 19. 이제 넘어가네요. 안 됩니다. 36 넘어가면 일단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곱해서 2가 되는 거. 1, 2. 1. 곱해서 6 되는 거. 1, 6. 아, 이거 맞네요. 6일. 그리고 얘가 2, 3. 그리고 3, 2가 있겠고요. 곱해서 10이 되는 거. 됐어요? 2, 5. 그리고 5, 2. 곱해서 18이 되는 거요. 얼마가 있어요? 3, 6. 그리고 6, 3이 있고요. 그리고 곱해서 30 되는 거요. 5, 6. 그리고 6, 5가 있습니다. 자, 꼼꼼하게 세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얘 갑시다. 자, 얘는 얼마예요? 결국 N이 뭐가 될 수가 있냐면 결국 얘가 4K가 되죠. 홀수 집어넣을까요? 홀수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4. 되겠죠? 3 집어넣으면 얼마? 12. 만들 수가 있어요. 5 집어넣으면 20 만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5 집어넣었죠. 그러면 7 집어넣으면 28은 만들 수가 없어요. 9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6이죠. 맞아요? 9 집어넣으면 얼마? 36이네요. 36은 만들 수가 있죠. 그럼 넘어가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4인 거 갑시다. 자, 1, 4. 4, 1. 그리고 2가 있죠. 2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12인 거 써볼까요? 12인 거는 그렇죠. 2, 6, 6, 2, 그리고 3, 4, 그리고 4, 3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 20인 거는 얼마? 4, 5, 그리고 5, 4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얘가 6, 6이 있겠다. 됐어요.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얘가 이제 8인 거예요. 즉 8K가 됩니다. 8K. 됐죠? 그러면 해당하는 N은 8K면 1 집어넣으면 8 될 수 있나요? 2 곱하기 4.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24. 24가 6, 4 되죠? 24까지가 되죠.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면 이제 40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곱해서 얼마가 되는 거? 8이 되는 거. 가볼까요? 8 되는 거 뭐 있어요? 2, 4. 그리고 4, 2. 또 없죠? 그 다음에 24가 되는 거는 4, 6. 그리고 6, 4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 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 16K가 되는 거예요. 16K는 뭐예요? 1 집어넣으면 16.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8. 넘어가서 안 돼요. 지금 뭐밖에 안 돼요? 얘는 16밖에 안 됩니다. 그럼 16 되는 거 몇 개? 하나죠. 4 곱하기 4. 됐어요? 자,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 개수가 총 36개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세봅니다.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몇 개냐면 4개가 되겠고요. 얘가 하나가 됩니다. 잘 센지 확인. 자, 여기에 21개, 21개, 31개, 35개, 36개. 다 구했다라는 거죠. 다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이런 게. 꼼꼼하게 세야 되니까.
자, 이제 넘어가서 결국에는 확률 분포표를 이걸 가지고 작성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표는 어떻게 되냐? 확률 변수 x가 될수 있는 게 얼마? 0이 있고요.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4까지가 있었고요. 해당하는 확률은 px x는 여기는 일단 총합 1이 되는 거니까 분모학과 얼마를 했어요? 주사위를 던진다. 총 36개가 되겠고요. 36, 36, 36, 36. 자, 방금 구한 거의 개수만 쓰시면 돼요. 자, 방금 문제에서 0개짜리 몇 개요? 그렇죠. 9개가 되고요. 1인 거는 12, 2인 거는 10, 3인 거는 4, 여기는 1이 되겠다. 다 됐습니다. 평균 구합시다. 자, 평균은 다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분모가 36으로 통분이 되고요. 얘는 0이고요. 만나면 12 더하기, 여기가 20 더하기 12 더하기 4가 되겠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만 좀 할까요? 36분의 여기가 얼마? 16, 여기가 32. 맞죠? 더하면 48이 되겠고요. 자, 12로 약분되죠? 3분의 4가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에 이거 구하래요, 문제에서. 자, 뭐의 평균? 3x 더하기 9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값 성질에서 3, 2x 더하기 얼마? 9가 되니까 결국에는 보시죠? 여기다가 3분의 4만 대입하면, 3분의 4를 대입하면 4만 남아서 4 더하기 9, 그렇죠? 13. 보세요.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